안녕하세요. 다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꿀조합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는 앵그리 짜파게티고요. 짜파게티? 짜파구리? 그거고 그리고 이거는 킬바사 소세지예요. 불닭마요 소스 준비했고 계란은 후라이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오이 그리고 체다치즈 이렇게 하나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총각무도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마실 것은 깔라만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탄산을 좀 줄이고 있어가지고 요 깔라만시가 진짜 유용하게 좋더라고요. 맹물은 먹기 싫고 근데 물은 많이 마셔야 되고 그래서 깔라만시 먹고 있어요. 저 매운 걸 너무 못 먹다 보니까 걱정되긴 하는데 앵그리라 그래가지고 노른자를 터트려서 이렇게 면에다가 좀 면에다가 바르고 제가 먹고 완전 고소해요. 이렇게 오이랑 같이. 매콤한 맛이 크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있어서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여기는 치즈, 체다 치즈랑 같이 비빈 거. 엄청 느끼하다. 치즈 덩어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먹는 이 킬바사. 이거 완전 육즙 팡팡이잖아요. 불닭마요 소스. 육즙 흘러요. 진짜 꿀조합인 것 같아요. 저는 국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라면도 끓이면 거의 국물 있는 거 먹는데, 이렇게 짜파게티가 한 번씩 꼭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뭔가 사이드는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킬바사랑 짜파게티가 생각났는데, 앵그리 짜파게티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맛있어요.
킬바사 뒤에 종이에 육즙이 튈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깨물면 육즙이 막 터져가지고 흰옷 입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엔 미역이랑 이 다시마가 잘게 잘라서 들어가져 있어요. 아까 되게 귀여운 너구리, 이렇게 너구리 모양 어묵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좀 뭔가 먹기 아까운? 씹기 아까운? 맥주 안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밥도. 밥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이렇게 소시지랑 같이. 짜파게티 사놔야 될것 같아요. 입에 아주 착착 붙는데. 제가 미역을 좋아하는데 미역이랑 다시마 토핑이 들어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탱글탱글해가지고 껍질이 씹을 때 식감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 한 입. 소스 듬뿍 찍어서.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